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오늘은 스테이크 주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데이트를 포함한 중요한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스테이크 종류를 먹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성격도 좋은 유태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너무 말도 걸어보고 싶고 같이 데이트도 해보고 싶고 한데 말도 못 걸어보고 속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데이트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데이트입니다. 데이트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날짜도 데이트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배추도 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데이트도 데이트입니다. 여러분, 배추로 만든 후식 먹으러 가는 데이트가 있는데 데이트 날짜를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영어권 국가에서는 대부분 첫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같이 어둑어둑한 저녁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게 되는데요. 식당에서 소고기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고기는 익히는 정도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블루 또는 블루, 겉만 살짝 익힌 것을 말합니다. 레어 또는 레어, 거의 익히지 않은 것을 말하고요. 미디엄 레어 또는 미디엄 레어, 중간 정도 익힘에서 거의 익히지 않은 사이입니다. 미디엄 또는 미디엄, 중간으로 익힌 고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한국인 대부분이 먹는 well done 또는 well done, 바싹 구운 고기입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시키게 되는데요. 물은 water 라고 하고요. Coke, 콜라입니다. Fanta, 환타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와인은 영어로도 wine이라고 합니다. 맥주는 beer 또는 beer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카운터 밑에다가 이렇게 팁 넣는 통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거스름돈으로 동전을 여러 개 넣어서 팁으로 남기게끔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나라와 지역마다 팁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팁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최저임금이 낮을수록 팁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팁에 대한 기대치와 의존도가 높은데요. 미국의 경우는 음식점의 웨이터나 웨이트레스의 기본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식값의 10%에서 15%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팁이 음식값에 포함되는 음식점도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팁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가이드에게 문의하거나 눈치 봐서 다른 사람 내는 거 보고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호주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지폐로 계산할 경우 남은 동전을 팁으로 냅니다. 팁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체면치레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스테이크를 어느 정도 구워 드시나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스테이크라도 먹으면서 데이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금송이의 실버 영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